네, 인생 2막의 나이에 모델에 도전한 김포 시민들이 있습니다. 오는 10월 김포 라베니체에서 열릴 시민 패션쇼의 주인공들인데요. 네, 난생 처음 서보는 런웨이를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시니어들. 이들의 은빛 도전기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내린다. 다시 끌어오고 올리고. 중년이란 나이에 접어들면서 제가 지금 중년이라는 게확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좀더 이제 도전하고 싶고 좀더 바꾸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나왔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손끝 하나에도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열심히 좀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접어들면서 이런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 시니어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어요.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자신감, 자존감도 되찾아주고 싶었고. 잠자는 그런 시니어가 아니라 난 할 수 없어 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내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끝이 보니 끝이 가다듬어서 올리고 엄마, 주부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오롯이 전병의 제 이름 그냥 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전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